이번 10월 22일 날 저쪽 그이 좌파 세력이라고 저는 말하겠습니다. 그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이제 시청 앞으로 집결하는 모양이에요. 지금 뭐 100만 명 모으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, 또뭐 들리는 이야기 하면은 지방에 있는 버스들이 다 동이 날 정도로 대거 이제 동원을 한다고 그럽니다. 지난 그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 그 어떤 때 보면은 너무 그 생각을 안 하고 부화내동하는데, 미국서 고기 먹고 죽은 사람 단한 명이라도 있습니까? 미국서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광화문이 촛불로 가득 찼었습니다. 그리고 박근혜 탄핵한다고 뭐 효순이 미선인 사건이라든가 또는 세월호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나중에 보니까 그렇지 않다로 판명됐는데, 우리 국민들이 거기 부화내동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그 정치를 망가뜨려 놨는데, 이번에 이 사람들이 그또 나오는 모양이에요. 근데 이번에는 이슈가 참 궁색합니다. 뭐 대통령 부인이 논문 표절했다고 그러는데, 논문 표절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최악의 형벌은 그 학위 박탈입니다. 학위 박탈이에요. 뭐 석사 논문을 표절했으면 석사 뺏으면 되는 거고, 박사를 표절했으면 박사 뺏으면 되는 겁니다. 더군다나 그 사람이 교수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뭐 학교에서 쫓겨나고 그러는 것도 아닌데, 그거는 좀 이슈가 나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. 그리고 대통령이 물러나야 된다고 그러는데,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되기 훨씬 전에 뭐 논문 표절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만은,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되는 것은 아니다. 탄핵될 수 있는 요건도 아니고 헌법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, 그렇지만은 전번에 촛불 시위 옛날에 해가지고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라든가 이명박 대통령을 식물 대통령 만들 때와는 그 상황이 다릅니다. 2019년 이후에 우리 그 제가 이제 우리 전 정광훈 목사님한테 항상 그전 목사님 신통하다고 하는 얘기가, 우파들은 자기 개인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. 자기 시간이 소중하고 자기 일이 소중해요. 그 우파들은 참 모으기가 힘듭니다. 그 개인을 강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.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파 우리나라 어떤 모임보다도 더 많은 그런 그뭐 저는 우파라고 보다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자유시민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었는데, 요번에는 정말 저희들이 10월 22일 날 모여서 너희들이 견해가 국민 견해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야.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를 보여줘야 됩니다. 우리 일부 젊은이들이 벌써 우리 촛불 진압작전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들이 저녁 때 한다고 그러죠. 촛불을 켜려면 아무래도 밤이 어두워야 되니까 저희들도 시간을 그래서 좀 늦춘 것 같습니다. 우리들이 이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. 이 나라를 얼마나 소중하게 세운 나라고, 그리고 이 나라가 얼마나 괜찮은 나라인데, 역사 공부해 보면은 이런 나라가 없어요, 세상에. 한 세대 만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, 그 나라를 북한의 정치 사상, 북한식으로 이걸 만들겠다고 저렇게, 물론 거기 나온 사람들이 다 공산주의자가 되고 뭐 그런 사람이 아닐 겁니다. 속아서 나가는 사람도 있고 많이 그럴 거예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같이, 그렇지 않은 세력이 결코 약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됩니다. 오늘 10월 22일 날 많이들 나오셔가지고, 우리는 평화적으로 시위를 하는 겁니다. 우리의 견해를 밝히고. 여러분, 10월 22일 날 많이 모여서 저들이 자기 나름대로 그 올바르지 못한 일을 더 이상 할수 없도록, 우리 같이 우리 힘을 보여줍시다. 네, 많이들 나오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.